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요. 그죠, 며칠 안 남았죠. 네. 좋은 대학 보내는 방법. 아니, 이거를 보실 때에는 수능 시험이 지나지 않았을까요? 아마도 네. 그럴 것 같아요. 그죠, 네. 우리가 미리 찍는 거니까. 네. 근데, 금쪽 같은 내 새끼 좋은 대학 보내는 방법. 첫 번째, 자식을 좀 믿어라. 두 번째, 엄마, 아빠가 어떻게 보면 이 자식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잖아. 근데 첫 번째 자식을 믿어라 그랬잖아요, 내가. 그거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제발 좀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내 새끼 그래도 금쪽 같으니까 정말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세요.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굿까지도 해.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. 난 사실만 말씀을 드리니까. 근데 솔직히 나는 그거를 권장하고 싶진 않아. 추천하고 싶진 않아. 그래요? 예. 네. 왜냐면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꼭 물을 엎질러 놓고 와서 그 물을 담아 달라 그래. 시험 다 끝나 놓고서 와서 굿하면 돼요. 뭐 부적 쓰면 돼요. 기도 올리면 돼요. 아니야. 처음부터 미리 정성을 들이시건 공을 들이시건 하셨어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게 많아요.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. 시험 다 끝나고 저녁에 와서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하느님 아버지 제발 저 시험 정석 잘 나오게 해주세요. 너가 다 봤는데 어떻게 그걸 고치니? 이게 하늘의 답이란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전에 미리 공을 들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발 냉철하게 내 자식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어. 막말로 내 새끼는 아무리 잘 봐봤자 3등급밖에 안 나와. 근데 1등급 받아야지나 갈 수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해.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내 자식 고집을 꺾으라는 게 아니에요. 내 자식한테 보다 더 중요하게끔 보다 더 내 새끼가 인정할 수 있게끔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게 부모님의 할 역할이지 그 바람에 휩쓸려서 그래 재수하자 그래 뭐 너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쪽집게 과외 붙여줄게 그게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제발 부모로서 내 자식을 좀 잘 알아라. 흔히 말해 내 자식의 능력이 내 자식이 어디까지 클 수 있는지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하셔라. 그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못하겠으면은 뭐 소리당이 됐건 다른 점집이 됐건 아니면은 정말 뭐 유명한 뭐 그런 거 해주시는 코디분들이 있으시잖아. 그런 데 가서 제발 의논공론을 해서 그 말을 좀 받아들이셔 제발. 내 새끼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게 아니라 제발 좀 받아들이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. 굳이 대학 이름에 목매지 마셔라. 하다못해 정말 그렇죠. 요즘 시대에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. 뭐 저기 SKY 하늘을 나와도 백수되는 시대고 뭐를 나와도 힘든 시대 아니겠어요? 제발 내 새끼를 대학 이름에 목매지 마시고 내 새끼가 정말 가가지고 잘할 수 있는 학과 선택을 잘하셔라.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이거 갖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지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좀 만들어주게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학교 이름에 목매지 마시고 제발 좀 맞는 과를 보내라. 하다못해 나는 정말 재능이 뭐 이렇게 카메라 찍는 사람이야. 근데 이 사람을 방송학과를 보냈어. 나는 찍는 게 좋은데요. 아우지 너 카메라잖아. 아니거든. 찍는 사람과 앞에서 떠드는 사람 맹연히 달라요. 사주가. 그렇기 때문에 제발 맞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보내셔라. 그래야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좋은 대학을 가서 편하게 쉽게 어떻게 보면은 내 적성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. 그 다음에 충분히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. 나는 그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 봐.